반갑습니다. 오늘 선찰대본산 법어사 또 보재루에서 이렇게 법회를 갖게 된데 대해서 마음이 뿌듯하고 또 감회가 아주 깊습니다. 그 법어사가 날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전임 주지로서 아주 마음이 아주 즐겁고 기쁘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앉아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보재료를 조금 제가 보재료가 뒤로 물러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 어른 스님들께서도 보재료가 너무 법당 앞에 지어지고 이 부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돌아앉아 있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법어사가 소통이 좀잘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루강마냥 밑으로 신도들이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서 소통이 돼야 된다 해가지고 상당히 일찍이 원력을 세워서 이 보재료를 13m 뒤로 밀어내는데 그 문화재청회를 몇번 다녀와서 그래도 이렇게 원만하게 제가 마지막 회향을 못 봤는데 이렇게 회향이 잘된 데서 법회를 하니까 참 감회가 깊고 법어사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일제 한일 합방 시대에 오성월 주지스님께서 그러니까 경허 큰 스님을 법어사 금강암으로 모셔오면서 법어사는 한마디로 선찰대 본산이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성월 큰 스님께서 경허 스님을 금강암으로 모셔오면서 법어사는 명실상부하게 선찰대 본산이었습니다. 그때는 공부하는 성객이 앞뒤를 꽉 차고 또뭐 금강암뿐만 아니라 원효암, 내원암, 청년암까지도 전부 성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서 법어사에 다녀가는 신도님들도 전부 그런 정진하고 참선하는 그런 기운에 젖어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어사만 선빵이 있지, 법어사 14교구 안에 선빵이 몇 군데 안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주지스님이 원력을 세우셔서 지금 사자암 옆에 한마디로 말하면 몇백 명 정도 신도님들 또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이 참선을 해서 맑고 깨끗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몇년 공사 끝에 이제 거의 완공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살아가는데 그 우리가 앉아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는 것만 공부가 아니라 불사를 하고 원력을 세워서 도량을 꾸미고 이런 모든 게 바로 화엄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어사가 한참 발전해 가고 또잘 이루어져 가는 이때에 화엄 살림 법회를 통해서 법어사 신도도 더 늘어나야 되고 또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진하는 분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는 법어사
주지를 내놓고 그동안 사회복지를 하던 세상을 향기롭게 그래서 지구촌을 돕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그래서 라오스에도 학교를 하나 짓고 그 캄보디아도 학교를 두 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는 학교가 많지 않은 거라. 우리도 어릴 때 중학교를 가려면 10리, 20리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캄보디아에도 20리, 30리 걸어야 되는데 자전거가 있는 아이는 중학교를 진학하고 자전거가 없는 아이들은 학교를 포기하기 때문에 매년 자전거를 한 500대씩 보내서 캄보디아 정부하고 함께 자전거 나눠주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스님도 뒤늦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그 수행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선방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에 참선하는데 스님들의 성지라고 하는 문경의 봉암사에서 30대, 40대 젊은 스님들과 함께 정진을 하고 그리고 해남 대흥사에서 정진하고 이제 백담사 문관은 뭐 방 한 칸인데 들어가면은 바깥에서 문을 잠궈서 석 달 만에 문을 따는데 들어가서 그 지난 하안거를 잘 마치고 이번 동안거는 봉암사에서 복영사에서 포항 복영사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 정진하는 스님들이 40대, 30대, 50대지만은 저는 70이 넘어서 이렇게 다녀봤는데 뭐 세상이 좋아지고 또 그래서 그런지 제가 젊은 스님들과 함께 수행하는데 마음의 보람을 갖고 행복을 갖고 또 젊었을 때 정진하던 것과는 새로운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은 어떻게 세상을 사는 게 행복할까? 어떻게 사는 게 부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삶이 될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님이 이렇게 법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아주 참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초하루 날마다 오는 신도님들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스님은 더 깊은 과거생의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그 오늘 화엄경은 무비 큰 스님께서 그 81권 화엄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화엄경 책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책 다 있나요? 아, 그러네. 그러면은 그래도 화엄경을 조금 읽고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설명을 하는 게 안 낫겠나 생각이 됩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 읽으면서 또 내용이 크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읽어보자고. 그 무비 큰 스님께서 번역한 제29권 25 회향품 7번입니다. 금강당 보살이 10가지 회향을 설하셨다. 그 다음에 동수순 일체 중생 회향 일체 선근을 모다 첫 번째가 선근은 착한 뿌리를 말하는 거라 사람에게는
그 근본이 바탕이 착해야 되는 거 있죠. 불자요, 그러니까 일체 성글을 뭐다 불자들이여 무엇을 보살 마살에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양이라 하는가. 불자들이여 이 보살 마살이 가는 곳마다 일체 선근을 쌓아 모으느니라. 십회양 중에서 제7 일체 중생을 평등하게 수순하는 회양이다. 보살은 언제나 중생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수순한다. 31가지 종의 선근을 모아서 닦아 행하고 선근에 편안히 머물고 선근에 나아가 들어가고 선근을 거둬가지고 선근을 쌓아 모으고 하는 내용을 밝힌다. 이른바 작은 선근, 큰 선근, 넓은 선근, 많은 선근, 한량없는 선근, 갖가지 선근, 티끌수 같은 선근, 아승지 선근, 한계가 없는 선근, 생각할 수 없는 선근, 헤아릴 수 없는 선근이다. 31종 선근 가운데 11구절은 선근의 한계를 밝혔다. 부처님 경계 선근, 법 경계 선근, 승 경계 선근, 선지식 경계 선근, 모든 선한 마음을 닦는 경계, 선근 안 경계, 선근 바깥 경계, 선근 그지 없는 도를 돕는 법 경계의 선근이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스님이 설명을 하면, 선근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착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착한 생각을 선근이라고 하는 거라.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선근이고, 스승을 공경하는 것도 선근이고, 또 살아가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도 선근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도 선근이고, 또 남이 짓는 착한 행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도 선근이라.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선근이고, 짐을 들어다 주는 것도 선근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절에 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선근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선근이다. 그 지금 시대를 이제 기독교에서는 말세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말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말세와 말법이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하면, 말세는 한마디로 끝말자, 세상이 끝이 났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런데 말법이라는 것은, 법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진리라.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보다 삿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 시대를 말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착한 선근이 있는 사람보다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세상이 말법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것보다 남을 헐뜯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보다 이것은 내 거야 하고 움켜쥐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다 하고, 상하의 질서가 깨어지고 무너지는 시대다 하고,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받들고, 이게 진리인가요, 아닌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진리가 뭐냐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진리인 거예요. 또 부모님은 자식을 잘 품어서 사랑으로 그 아이의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길러주시는 게 부모님의 선근이라. 그런데 그런 선근이 많이 사라져버린 거라. 그래서 오늘 이 화엄경을 배운 이후로는
우리 마음속에 착한 마음이 싹이 터야 돼요. 따뜻한 마음이 싹이 터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싹이 터야 돼요. 바다처럼 하늘처럼 넉넉한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에서 싹 터가야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생각과 인색한 마음을 열어서 하늘 같은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다. 사람이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들어요. 오늘 한번 우리 마음을 돌이켜보자. 나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한가, 그 마음이 식어버렸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마음 속이 따뜻하고 우리 마음 속이 아름답고 우리 마음 속이 햇살처럼 밝고 싱그러울 때 그 마음이 먼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과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에 오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을 부르면서 우리가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관세음보살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요. 나의 마음속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을 열어서 하늘같이 넉넉한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회가 온통 시끄럽고 힘들어지는 그 근본 이유가 뭐냐면은 스님이 바라보건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속에 따뜻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스님이 보니까 우리나라가 적어도 65년 만에 3만 불 시대에 진입했다고 막 그 방송이 떠들고 그러는데 참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GNP가 3만 불이고 10만 불이면 못하겠냔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따뜻한 정이 사라지고 나면은 돈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보다 소중한 게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싹 터나올 때 우리가 사는 삶이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불자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네. 그래서 그 화엄경의 도리는 끊임없이 나를 닦아서 나를 착하게 닦아서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또 나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그 마음이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사회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불자의 사명이고 또 스님들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많이 시끄러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신도님들의 마음이나 온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얼어붙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사회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윗사람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는 마음에서 흩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붙잡고 보존하고 그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근 중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절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부처님 흉내만 내도 우주에는 화엄의 세계가 있어서 많은 신들의 세계가 있어서 우리가 흉내만 내도 그 공덕이 대단한 거예요. 뭐 흉내를 낸다고 뭐가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학교 가서 공부를 안 해도 책가방 들고 학교에 앉아서 졸아도 학교에 가는 학생이 안 간 학생보다 낫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도의 어느 왕궁에서 그 숨어서 살던 그 질이 안 좋은 사람이 왕궁의 물건을 훔쳐다 팔아가지고 아주 먹고 사는 이런 나쁜 사람인데 하루는 왕궁이 좀 그 왕이 다른 데로 행차를 하고 왕이 행차하니까 대신들도 뭐 왕을 경비하는 그 신하들도 따로 나갔는데 그 틈에 왕궁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비대가 그걸 알아가지고 이 왕궁의 물건을 훔쳐갔으니까 이건 잡히면 바로 죽나요? 안 죽나요? 죽을 둥 살 둥 팍 도망가다 보니까 나무 숲속이 나오는 거라. 숲속을 뛰어서 나오니까 앞에가 백사장이고 앞에는 넓은 강이라. 이 사람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도둑놈은. 이제 뭐 꼼짝없이 붙잡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수행자 한 분이 인도에는 또 빨가벗고 수행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자이나교라고 거기는 옷도 하나 안 입어요. 지금도 인도에는 자이나교가 좀 있어요. 그 자이나교의 수행자도 근본은 아마 불교 부처님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앉아 이렇게 참선을 하는데 다급하니까 빨리 옷을 벗어서 옷을 모래사장에 파묻고 보물도 옆에다 파묻고 거기 앉아서 빨가벗고 수행자처럼 이렇게 딱 하고 앉았으니까 왕궁의 경비대가 쫓아와서 보니까 수행자 두 사람이 있어요. 전부터 수행하는 사람은 항상 그 강변에서 옷을 벗고 수행하니까 옷이 몸이 새까만 거야, 안 가요? 이 사람은 금방 왔으니까 몸이 하얗잖아요. 그런데 왕궁의 경비대가 쫓아와서 수행자가 있으니까 피부 색깔이 하얘니까 수행이 더 많이 돼 보이나요? 보이나요? 거기다 막 큰 절을 막 해야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도둑질을 하고 했던 이 한마디로 도둑놈이죠. 어? 도둑질한 나쁜 놈인데 깨닫게 돼요. 거기서 마음속으로 수행자가 이렇게 존경을 받는구나. 옆에 사람 흉내만 내도 이렇게 절을 하는구나. 나도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도둑질 그만두고 나도 수행자가 되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근위대는 다 물러가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뭐 도둑놈은 보이지 않고 아마 강물에 빠져 죽은 것 같다 하고 수행자만 보고 이 사람들은 간 거라. 근데 이 도둑놈이 옆에 수행자를 따라서 이렇게 앉아서 숨을 들어마시고 내쉬는데 그 고요한 얼굴 착한 얼굴, 시비가 다 사라진 수행자의 모습을 보니까 맨날 도둑질만 하고 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힘들었는데 행복한가요? 아닌가요? 그래서 이 비록 도둑질을 했지만은 흉내를 한번 잘 낸 게 인연이 돼서 마음을 깨달은 선각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박수 한번 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초하루 날 화엄경 법회를
하니까 이거 뭐 성불한 거 하는 것은 받아놓은 밥상과 같나요 안 같나요? 여기서 우리가 성불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스님은 3년에 한 번 정도씩 때로는 4년에 한 번 인도를 가는데 한 2, 3년 전에 인도를 갔는데 그 부처님 사성지 룸비니 동산이나 또 부처님이 열반하신 쿠시나가라나 또 그 부처님이 설법하신 지역이나 쭉 다니는데 스님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얻어먹는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이. 그런데 이제 탁발하는 스님들이 뭐 10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다 앉아서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빈둥빈둥 놀고 있다가 탁발하는 우리 저 한국 사람들이 가면 재빨리 막 가사를 입고 탁 앉아서 수행자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이 전부 그 뭐 우리 돈 1,000원이나 달러 1불짜리를 전부 이렇게 바로마다 담아주는데 아주 수행자 모습을 내놔야 안 내놔요. 아무렇게나 막 얻어먹는 사람들보다 그렇게 탁 그 스님들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얻어먹으려고 일부러 거짓말로 스님 흉내를 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그렇게 거린들이 스님 흉내내다가 출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박수 한번 더 쳐야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처님 흉내를 내야 되는 거라. 관세음보살의 흉내를 내야 되고 지장보살의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적어도 6년을 고행한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서 마음을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그죠?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이 되신 깨달아서 부처님이 되셨는데 부처님의 마음이 한없이 맑고 깨끗하고 고요하고 그 마음이 하늘처럼 넉넉하고 전혀 시비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 같은 마음 속에 아주 행복하게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마음 속에 고통과 괴로움이 왜 생겼느냐 하면은 진리를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욕망과 욕심의 때에 물들어서 스스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도 있고 시기하는 생각도 있고 여우처럼 의심하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서 누가 누구를 흔드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흔들어야 안 흔들어요. 나쁜 생각을 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나요? 안 나나요? 아, 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서 자기 마음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루시아가 시를 하나 썼어요. 아마 뭐 또 하도 유명한 시라 우리 저 보모사 신도님들이 다 외울지도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하늘에는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는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나를 흔드는 이요. 물같이 하늘같이 내 은밀한 고를 흘러서 꿈속에서 만나는 이요. 그대가 옆에 있어도 나는 항상 그대가 그립습니다. 라는 시인데, 시 내용이 좋나요? 안 좋나요? 내 마음 속에서 내 생각이 일어나서 나를 흔드는 거라. 그게 바로 중생이라. 부처님은 어떻게 느끼느냐면, 내 마음 속에서 아침부터 점심, 저녁까지 일어나는 생각이 내가 만든 생각이라는 거라. 그건 그림자와 똑같다는 거라, 생각은. 아지랑이와 같고, 금강경에 보면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몽, 한포경, 여로, 여교전, 응작, 여식원 하라.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그죠? 생각은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림자 같은 거.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이해가 되면 박수 한번 치라고. 생각은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다 하고, 금방 나타나다가 금방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끌려다니면 일생 동안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생 동안 고통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림자에서 벗어나라. 그림자에 속지 마라. 더 이상 그림자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마라. 따라서 한번 하게. 부귀영화가 물거품 같고, 아지랑이 같고, 이슬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다. 참. 이명박 대통령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 봤나요? 안 봤나요?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도 봤나요? 안 봤나요? 요즘 우리나라 재벌들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거나 맞나요? 안 맞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하고 밝아서 모자람이 없는 사람. 뭐 두 끼 못 먹으면 한 끼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그렇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그런 마음, 따뜻한 마음, 사랑이 있는 그 마음이 훨씬 행복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야 돼, 안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비우고 또 놓아버리고, 욕심도 놓아버리고, 그래서 그 놓아버리고 비울 줄 아는 사람이 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이 만든 그림자에 속지 않는 사람이 도인이라. 그 두 컵에 물이 있는데 부처님의 마음은 맑은 물과 같은 거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컵에다 맑은 물을 부으면 맑은 물이라.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이에요. 그 맑은 물이 탁하지 않는 거라. 그런데 중생의 마음은 컵 속에 흙탕물과 같은 거라. 물을 부으면은 바로 흙탕물이에요. 근데 오래 놔두면은 위에는 좀 맑은 물이 되는 거라. 그런데 누가 흔들면은 또 흙탕물이라.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계속 의심을 했다, 안 했다. 누가 그러냐면 본인 생각이 계속 그렇게 자기를 흔드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맑은 물과 같아서. 흔들어도 꾸정물이 일어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별망상을 그림자처럼 보고 거기에 이끌리지 않는다. 따라서 그림자처럼 봐라.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만든 그림자 같은 것, 그림자에 속아서 울고불고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자에 속아서 평생 울고불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자는 거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누가 가장 위대하겠어요? 그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위대하겠습니까? 누가 위대하냔 말이에요. 가장 위대한 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뭐냐면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부 일체 중생이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 마음으로 바꾸는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거라. 어떤 사람은 행복할 때가 어떤 게 가장 행복한, 어느 것이,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냐고 물으니까 한번 방송에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많이 먹다 보면 몸이 불어날까요? 불어날까요? 불어나면 또 그걸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그것도 쉽나요? 어렵나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거 그렇게 달갑지 않은 일이다. 왜냐면은 범어사에 있을 때 그 강사 스님이 한번 계셨는데, 그 강사 스님은 다 수행이 됐는데 먹는 거를 잘 못 참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를 수술을 해서 반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절제를 하는데 국수가 나오면은 두 그릇, 세 그릇 잡수는 거예요. 막 발에 잔뜩 잡수고는 막 대굴대굴 뒹구르는 거라. 막 잡수고 나서 그러면 막 옆에서 주물러 드리고 배를 쓸어 내리고, 아우, 스님, 다음부터는 좀 적게 잡수어요. 아, 이렇게 고생스러운 거 또 먹느냐고 하세요. 아이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라. 어디 꼭 먹는 것 뿐이겠어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집 한 채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 집 한 채 있으면 되는 거라. 없으면 전세에 살면 되는 거고, 또 사흘세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서 식구끼리 마음 맞춰서 사는 게 소중한 것이다 하고. 그런데 아파트가 이번에 보니까 뭐 몇 채요? 뭐 몇백 채가 있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근데 국가가 그 사람한테 세금을 또 많이 부여한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들이 힘들어졌나요? 안 힘들어졌나요? 요즘에 아마 그분들은 밤잠을 못 잘 거예요. 처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살 때보다 더 싸게 하고 안 사는 거라,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물질적인 행복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을 어떻게 간직하고 어떻게 닦아 나가야 될 것이냐. 마음을 닦는데 가장 쉽게 닦는 방법이 숨을 들어마시고 내쉴 때 숨 쉬는 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뭐, 아니, 스님, 숨 들어마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자고. 숨 들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혀는 입천장에 가볍게 붙이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고요하게
천천히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거를 내가 알아 안다는 거라 느끼고 하는 거. 하나 들어 마시고 둘 내쉬고 하나 둘 내쉬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바로 조금만 해도 고요해지나요? 안 해지나요? 그렇게 고요한 마음 가운데 숨을 들이마시면서 관세음보살, 내쉬면서 관세음보살, 누구를 자기를 보면서 해야 되는 거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느끼면서 들이마시면서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부른 분은 들이마시면서 지장보살, 지장, 내쉬면서 보살 이렇게 되고, 들이마시면서 지장보살, 내쉬면서 지장보살. 화엄성 중 기도하는 분도 항상 자기를 봐야 된다고. 나를 못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맑아지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면 맑아지게 되고, 맑아지면 점점 밝아지게 되고, 밝아지면은 점점 선정의 삼매로 깊이 들어가는 거라. 공부를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고요하고 깊어진 거라. 깊게 보이는, 깊어 보인다는 거라. 안정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없는 거예요. 또 우리 합창단은 합창하는 그대로가 그 바로 수행이고 공부예요. 부처님의 법문이라, 그, 범어사 천년 고찰, 어리 서린곤, 어산교 및 맑은 물, 마음을 신, 스님이 가사를 짓고 만들고, 이찬우 선생님이 곡을 붙인 거예요. 이제 전에 범어사 가가 있는데 너무 좀, 그, 길고 그래서 조금 노랫말을 스님이 한번 바꿔본 것이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우리 화엄경의 말씀대로 부처님 말씀대로 착하게 사는 게 십해양품 중에서 가장 큰 선근이다 하고, 절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큰 선근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큰 불공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스승을 공경하는 것도 곧 불공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불공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다만 내 마음이 따뜻하고 고요하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할지언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으니 그러니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지스님이 이곳에 부임하고 절이 점점 발전해가고 있고, 또 오늘 이 법회에 그 스님이 범어사 추주를 있을 때 원주를 보고 지금은 장안사에 가서 아주 불사를 많이 하신 그 정호 스님이 오늘 참석을 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무스님이 아주 그 절의 행정을 잘 처리한다고 애를 쓰시는데, 그 옛날 성흥사 주리도 하시고, 우리 교무스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리고 범어사 포교국장을 스님 상자가 되는데, 그 효산 스님이 또 잘 사나요, 안 사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집전을 해주신 스님에게도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래도 예쁜 옷 입고 다른 사람보다 한 시간 전에 와서 찬불가도 부르고 애를 쓰시고 있는 우리 합창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에 주디 스님이 불사를 잘 하시고 또 뭐 역대 어떤 스님보다도 도량정비를 하나하나 잘 해가는데 좋은 스님이 범어사에 오래오래 머물러서 하나하나 불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스님 생각입니다. 우리 주지 스님한테 불사 잘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 오늘 뭐 우리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전부 한 분 한 분 성불하라고 박수 한 번 더 쳐주세요. 자, 끝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끝내 합장 한번 하십시오. 스님 기도하는 내용이 아주 쉬우니까 전부 외워야 돼요. 외워가지고 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이웃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나라를 행복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소서.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행복하게 하소서. 나무들도 꽃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뛰어노는 동물들도 행복하게 하소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행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행복이 흘러넘쳐서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합니다.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합장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행복한 사람 박수 한번 치세요. 행복을 내가 만드는 거라 항상 행복하다. 아침에 눈 뜨면은 뭐 순서가 바뀌면 어때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을 계속 한 사람과 불행하다는 말을 한 사람과 이 세포를 보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의 세포는 전부 육각형이 되고 피가 맑아지고 밝아진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해가 되죠? 네. 여러분들 오늘 법회 참석을 해서 아마 행복하다는 말을 꼭 그렇게 많이 하고 기도할 때 호흡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세상이 잘 되기를 우리가 행복하게 바라고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가정이 전부 행복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신랑 사업도 잘 되고 친족도 잘 되고 우리 모두 잘 될 것입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